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그래도 남편의 몸과 마음을 매력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무슨 비결이 있는 걸까요? 결혼 생활 20년, 30년이 지나도 신혼처럼 남편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내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오늘은 두 얼굴을 가진 아내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들로서는 중장년에 접어든 남편이 여전히 회사에 가서도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아내만을 생각하고 아내와의 합체 생각에 퇴근하자마자 쌩 하고 집에 달려오고 아내의 뒤태만 봐도 몸이 달아 똥마린 강아지 마냥 전전긍긍한다면 이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없을 겁니다. 연애 시절이나 신혼 때는 뭐 별 노력 없어도 아내는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껏 몸이 달았던 거고요. 결혼 생활 20, 30여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남편이 아내만 봐도 후끈후끈 몸이 달아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는 예측 불허의 두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한번 들었다 놓은 싸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렇습니다. 아내는 모름지기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색기 충만한 유혹과 과감한 변신에 자극받고 행복해지죠.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땐 과감하고 때론 노골적이며 음탕하기까지 한 아내가 외출에서는 전혀 다른 정숙한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며 남편들은 흥분합니다. 아유, 저 정숙한 걸 빨리 집에 가서 잡아먹어야지. 응? 또 얼마나 음탕하게 변할까? 그게 또 얼마나 맛있을 거야? 생각만 해도 설레이죠. 정숙한 여인이 내 앞에서 음탕한 새끼를 내뿜는다. 끝내주는 겁니다. 아내의 변신은 자유로움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평소 아내에게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대화하는 남편, 아내를 지지하는 남편, 애정 표현을 듬뿍듬뿍 해주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집에서 무게 잡고 경직되어 있는데 아내라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애정 표현은 아내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영상 남편은 모르는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 그리고 대화도 없는 이심전심,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내분들도 남편의 애정을 연애할 때나 신혼 초로 그대로 꽉 묶어두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연애 시절 썼던 향수도 좀 뿌리고, 그러면 그 향기만 맡아도 남편은 그 연애 시절로 확 달려가거든요. 남편과 합체할 때도 좀 더 과감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도 좀 해보고 색다른 자세로 해보자는 제안도 하고, 아내가 리드하는 합체는 참으로 멋진 겁니다. 그것 또한 많은 남자들이 꿈꾸고 있는 로망이기도 하죠. 먼저 애무해달라고 몸을 들이대기도 하고 반대로 남편을 먼저 애무해주기도 하고요. 이젠 매번 똑같이 시작하고 끝내는 너무 뻔하고 식상한 합체에서 벗어난 자극이 필요하죠. 합체하는 도중에라도 턱 강한 자극을 원한다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을 자극해보는 겁니다. 그런 아내의 적극적이고 음탕한 모습을 보면 남편은 더 자극받죠. 남편이 바람 못 피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충분히 자극받고 있는 남편이라면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다 밖에서 다른 여자와 합체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해보니 아내와 할 때보다 재미가 없거든요. 아내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음탕하고 요염하고 그래서 아내와의 합체를 통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면 남편은 절대 아내를 떠나지 못합니다. 한시도 잊질 못하죠. 다른 여자와 해봐야 재미도 없다면 뭐 그 재미도 없는 일에 시간 뺏기고 돈 쓰고 정성 들일 일 없죠. 견적 딱 나오니까 남편들도. 그러니 남편의 사랑을 꽉 묶어두고 매일매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집 밖에서는 정숙한 여인으로, 둘이 있을 땐 요염, 음탕 그 자체가 되는 이중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 두 얼굴은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축복을 불러올 게 확실합니다. 남편분들은 이런 아내의 눈물겨운 변신 노력을 보신다면 온갖 애정 표현으로 아내를 응원하고 격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더블 트리플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은 군림하지 않는 친구처럼 친근한 남편이어야 하는 거죠. 제가 겪어본 바로는 평상시 쓸데없이 진지하고 근엄 떠는 사람치고 술 한잔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도 많이 하고 더 추잡하고 개걸스럽게 놀죠. 때론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아유, 아주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돌변합니다. 왜 술이 마시면 개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사람 입장에서야 안에 쌓아두었던 스트레스를 알코올의 힘을 빌어 밖으로 터져나오는 건데 뭐 보고 있노라면 그간의 행동이 역하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회의감도 몰려오죠. 그러니 알코올의 힘을 비르지 말고도 평상시에 목에 힘 빼고 시덧대도 없는 그 진지함을 버리고 부드럽고 유쾌하게 아내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 기분을 100% 보장합니다. 아셨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